써줄 거라 생각하니 어머니는 벌써부터 기분이 좋다. 좋은 땅에서 좋은 빛을 받고 자란 꽃의 생명력이 딸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다. 자, 꽃 기분 넓으세요. 꽃바도 안 좋아? 평소엔 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꽃을 보는 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 표시를 안 낸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인상에 포가 나지. 등이 막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하면 등이 많이 아프대. 그래서 병원 갔다 오는 날은 좀 신경이 쓰이지. 아무리 힘든 날도 환하게 웃어주던 영은 씨인데 좀처럼 웃지도 않고 한마디 말도 없다. 힘드세요? 네. 힘드세요? 아니요. 평상시랑 다른 것 같았어요.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일까? 막 너무 막 저 풀어주려고 애쓰시고 막 그러니까 평소 같지 않고 막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더 오히려 부담되시나 봐요. 평소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해주시고 하시는 거 다 아는데 막 저한테 너무 맞춰주시려고 막 그러니까. 편하게 노후를 보낼 나이에 고생을 시켜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딸의 눈치까지 살피는 어머니를 보니 부모님께 주인이 된 것 같아 속이 상했다. 파운드 때문에 머리 밀고 와서 찍은 사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예민해지는 날이면 불현듯 1년 전의 일이 떠오른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서러워 눈물이 난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출산의 순간, 그녀는 죽음보다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졌다. 사실은 지금도 무서울 때 많아요. 웬만하면 잊어버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니까 무섭지 않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무섭죠. 무섭긴 하죠. 그러니까 막 죽는다는 게 무서운 것보다는 만약에 제가 나빠져서 죽는다고 해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그러니까 아팠던 기억이 너무 힘들었어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프지 않고 식구들한테도 내 아픈 모습 보이지 않고 시영이한테도 아픈 엄마 모습 보이지 않고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냥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영은 씨가 다시 산에 오른다. 두려워 눈물이 나는 날이면 영은 씨는 더욱 부지런히 이 길을 걸었다. 몸에서 땀이 흐르고 호흡이 가빠질 때면 그것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아카시아는 이렇게 나무들 옆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파란 하늘에 하얀 꽃이 이렇게 딱 달려 있으니까
진짜 예쁘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여겨지곤 했다. 그리고 왜 이런 걸 보면 다 추억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저도 아카시아 같은 걸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옛날이라고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딱 따가지고 이제 누구 이제 뭐 좋아하는 남학생 같은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걔가 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딱 하는 거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러면서 아 그래 걔도 역시 날 좋아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혼자 좋아하고. 이곳에 와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산은 그녀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됐다. 산을 내려가던 영은 씨. 길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다. 낙엽이 다 없어졌네. 겨울이 얼마 지나지 않은 산에는 낙엽들이 가득 쌓였었는데 어쩐 일인지 모두 사라져버렸다. 누가 그 많던 낙엽들을 치운 것일까? 가끔씩 군인들이 청소하기도 하... 어! 아빠! 어? 이거 아빠가 다 쓰신 거예요, 길? 이거 항상 내 생각이야. 와, 시험 엄마랑 헤어진 무서워하지 않아? 너무 감사합니다.